이러한 숫자들, 데시말들도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할 수가 있죠. 일반적인 숫자와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죠? 0.7과 0.23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수일까요? 0.7이 크죠? 알 수 있는 방법은 소수점 이하에서 처음 등장하는 숫자가 어떤 게 더 큰지를 보는 겁니다. 7이고 2잖아요. 7이 2보다 크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. 그렇죠? 마찬가지입니다. 0.135와 0.14는 처음 등장하는 숫자가 1 같죠? 그러면 다음 숫자입니다. 그 다음 숫자는 3과 4죠. 따라서 얘가 더 큰, 0.14가 더 큰 숫자가 됩니다. 이건 우리가 그리드로서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. 이렇게 좌우 10개의 그리드가 있다. 얘는 그 중에서 0.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의 그리드가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. 1이라고 가정하면 0.7은 얼마큼이죠? 이만큼 0.7이잖아요. 근데 0.23은 얼마큼이죠? 0.23은 두 줄하고 그리고 세 개 더. 하나, 둘, 세 개. 밑에서부터 할까요? 세 개 더. 이게 0.23이죠. 0.135나 0.14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단지 이거는 그리드를 또 다시 한 번 더 확장시켜야 되겠죠. 그렇죠?